이렇게 맞는다. 리얼리? 어? 아니 또 제대한 아들 못했는데 이렇게 무척 잘하시고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아. 보면은 맨날 봤는데 봤는데 그치 아고 왜 벗어? 엄마한테 주는 거래? 아래? 그래 네, 애들 해줬어. 궁금하겠네. 그래도 둘째 아들이 제대하니까 뿌듯하시죠? 아 지금 얼굴이 이렇게 짝짓인데 얘가 좀 없어요. 계속 여기 있을까? 어 엄마 여기 있을까? 잘 갔다 와. 왜 이렇게 웃기게 오늘 제대한 아들한테 이래서 너무 자주 봐도 안 좋은 거 같아요. 언니 오늘 들어가서 쉬고? 네. 아 그래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따라 엄마가 야속한 승민군. 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쿨한 엄마 금보라. 집에서 주부 금보라의 모습은 어떨까. 역시 안찌르 닮아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하고 심플한 거실. 바닥과 벽면의 가구까지 화이트풍으로 화사함을 살리고 색감 있는 장식품들로 포인트를 줬다. 실용적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는 모두 그녀의 손길로 만들어낸 것. 곳곳에 장식된 미술품들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계단을 지나면 블랙앤화이트로 꾸며진 2층의 모습을 드러낸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 포근한 느낌을 주는 낮과 달리 밤이 되면 한강의 야경에 로맨틱함을 더해주는 부부의 공간이다. 이제 바닥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대리석만 쫙 깔려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청소하기가 쉬워요. 그냥 청소기 밀고 쭈루룩 갔다가 쭈루룩고 그리고 걸레질도 쭈루루 갔다가 쭈루루 오니까 효율적으로 힘 덜 빼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림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식구들이 좀 많이 거실로 나올 수 있게 그 전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실에 많이 모여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아니 우리 나는 뭘 다는 걸 싫어하잖아요 달랑거리고 그래서 거의 근데 키진 않아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좀 어둡게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누진세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손님 오면 한 번씩 키고 이러지 거의 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기만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차 마실 수 있게 그리고 이 테이블이 여기 나오면 자리 차지하고 왔다 갔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걸리니까 구석에다 넣어버렸는데 가끔 이제 여기서 차를 마신다 이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세컨드 테이블을 하나 얘를 앞에다 옮겨놓고 아 이거 미술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뭐 간식도 여기서 먹고 그리고 또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또 머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 얘도 같이 돌아오니까 편하게 예. 취향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 취향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행복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다리품을 많이 팔아서 어디 이런 게 있나요? 저기 일산 어디 훨씬 지나면은 가구단지 같은 데 있죠. 예. 뭐 여기저기 그 가구단지는 다 찾아다녔는데 이것도 꽤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그냥 어떤 그 유행의 흐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유리가 자꾸 스크래치가 나서 이제 지금 생각 중인 게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하나 입힐까 바닥에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1층이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2층은 부부만을 위한 공간. 그만큼 로맨틱한 분위기가 흐른다.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채운 공간. 1층처럼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그녀가 직접 꾸몄다. 이 벤치를 테이블로 활용을 했어요. 유리만. 아, 이게 벤치였나요? 네, 벤치였어요. 유리만 위에다 짧게 얹었어요. 저쪽에 있었던 벤치거든요. 저기 앉아있고 그랬는데 별로 거기까지 가서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기기따른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게 넓으니까 그 위에다 계속 싸놓는 거예요. 뭐 있으면 싸놓고 싸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청소를 하니까 또 힘들어 그것도 그래서 싹 버리고
저기 있는 거 갖다가 이 유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